안녕하세요. 이번에 새로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중인데 제가 사실 더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. 그리고 제 지금 피부가 난리가 나가지고 사실 저번 주에 찍어야 되는데 한 주를 쉬었어요. 그래서 좀 많이 괜찮아진 건데 그래도 좀 죄송합니다. 이해해 주세요.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집이 제 방이거든요. 지금 밑에는 다 되어 있고, 지금 해야 되는 게, 여기 잘안 보이네. 이거 킬 수가 없어요. 지금 다 마스킹이 돼 있어가지고. 여기는 제가 수리를 못할 것 같고, 블라인드로, 가리고, 그리고 여기 전체를 이제 콘센트랑 다 바꿀 예정이에요. 그리고 지금은 퍼티를 바를 생각이에요. 여기 지금 금이 가가지고, 여기를 쫙 해주고, 그다음에 퍼티를 발라줘요. 여기를 싹. 일단 이렇게 발라놓고, 그리고 사포로 정리할 거예요. 너무 힘들다. 이제 좀 보이네. 오늘은 2일차고요. 지금 완전 페인이네.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여기 문은 다 칠했고 여기 옷장도 칠했고 여기 안에도 지금 벽지를 칠해야 되는데 못 칠했어요. 그리고 이제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발리고 있는 건지 안 발리고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이 전등을 좀 달고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. 와, 진짜 너무 힘들다.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.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와, 그래도 많이 칠해져 있네. 열심히 칠해봐야겠다. 한번 해봅시다.
이것도 다 바꿀 거예요. 음악 쳐야 돼. 전기만 하는 거. 이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. 내 방이 생기네. 근데 와 이게 쉽지가 않네요. 이게 내 방이 생기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고 해보려고 하면 와 이거 너무 힘들어요. 어려운 게 뭐 이게 쉬운 거 다 어려워. 이거 붙였어요. 집 돌아다니는 일 때. 와, 뭐 부러졌다. 아. 아. 이게 페인트만 칠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니쉬라는 그 뭐 코팅제? 그걸 해야 이 때가 안 타더라고. 다이소에서 사왔어요. 무광 바니쉬. 이걸 얇게 발라야 된대요. 바니쉬 바르고 있어요. 아. 이런 거 재미있네. 이제 또 열심히 또 만나 집에 가야지. 이제 이걸 갈 거예요. 전기가 통하면 안 되니까. 근데 제 찢어 먹어가지고 다시 바디 칠했어.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여기가 오래돼가지고 여기 실리콘을 쌓아야 될 것 같아. 네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디가 말라야 돼가지고 이걸 뜯으면 아예 여기를 다 뜯어내야 돼가지고 일단은 여기는 그냥 됐어요. 이제 여기 바디스 칠하면 오늘 관리는 끝. 이따가 할 거 없어요. 오케이, 다시 바디스 칠하고 올게요. 진짜 다 했어요. 여기 지금 카페트도 깔고 할 게 많고 아, 얼굴도 늙었어.
영 아니거든요. 드디어 다 뜯었어요. 이거는 지금 오래돼서 실리콘 처리해놨는데 때니까 계속 올라와가지고 지금 의자를 고정해놓은 상태고, 여기 경첩 다 바꿔주고, 이제 드디어 대망의 이제 매트를 깔아야 돼. 매트는 명 베이지 시켰어요. 너무 오피스 느낌 나는 건 싫어가지고. 뭐야? 왜 테이프를 안 줬냐? 이거는 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뒤집어서 일이 있어요. 보세요. 제가 입까지 막 깔았잖아요. 이거 여기 이제 나왔어요. 와, 이거 처음부터 다시. 다시 해볼게요. 다 됐습니다. 아, 이제 청소기만 좀 돌리고. 이제 침대를 가져오겠습니다. 지금 이제 또 기다려보세요. 베개랑 아직 덜 말라가지고 이제 테이프를 한번 그려볼게요. 대부분 다 오늘의 집에서 샀어요. 다쳐 여러분 조심히 해야 돼요. 이렇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.
끝. 여러분, 오늘은 여기까지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불까지 깐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켰어요. 아직은 가구들이 별로 안 와서 그런데 조금씩 이제 인테리어 뭐 이런 것도 같이 찍어보려고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바이.